필수품에 관한 개입니다. 필수품에 관한 개는 통찰지로, 그죠? 필수품에 관한 개는 해야 돼. 여기서부터 할 차례지,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 이제 특히 스님들한테는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 제가불자님들한테도, 그죠? 우리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그죠? 우리가 무슨 불교든지 연기법을 근본하는지, 연기법이 뭡니까? 상호이죠? 우리는 서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죠? 그게 법이든 개념적 존재든 전부 상호 의존에 의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 뭡니까? 필수품.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 약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 약이 내가 만듭니까? 아니죠, 그죠? 전부 내 이웃들이 함께, 그죠? 이한 것이 내가 수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들은 더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필수품을 이제 사용할 때는 항상 통찰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통찰지의 핵심으로 반조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반조는 뭡니까? 자기 자신과 그 사종 필수품을 오게 된 경위와 자기 자신의 덕행 이런 거를 항상 살펴보는,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조를 하면서 써야 된다. 특히 출가자는, 그죠? 이거를 여기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말씀이고, 그죠? 예, 아주 진짜 요긴한 그런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91조, 121조 제일 위에 보면, 그죠? 통찰지로 반조한 뒤에 수용하여 그것을 성취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통찰지로 반조한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반조는 두 가지니, 필수품을 얻을 때와 수용할 때. 됐죠? 얻을 때도 반조해봐야 되고, 사용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그죠? 뭡니까? 얻을 때와 수용할 때. 특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125번에 보면, 그죠? 문제를 해결하는 판입니다. 네 가지 수용이 있다. 됐죠? 그죠? 우리가 사용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걸 부다우 선생님이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훔친 것의 수용, 빚낸 것의 수용, 상속자의 수용, 주인의 수용입니다. 훔친 것의 수용, 도둑질인 겁니다. 그죠? 누가 도둑질인 겁니다. 계를 안 지킨 사람이, 그죠? 특히 우리 스님들은, 그죠? 신도님들 갖다 주는 사종필품 스님, 이거는 도둑질인 거라는 겁니다. 맞죠?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가에 잡혀가서 볼때기 맞죠? 아닙니까? 옛날에 볼기짝 맞죠? 이거는 스님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염라대왕한테 가서 두드리면,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그죠? 우리가 처음에 절어도 뭐, 제일 한게 뭡니까? 수행 안 하고 탱자탱자, 신도님들 갖다 주는 거 묻고 탱자탱자 놀면은 죽으면 다 소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대, 왜 소대입니까? 소대 갖고 전부 다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상에는, 그죠? 불교는 인과법을 중시하잖아요. 공짜라는 거 없고. 그죠? 수행 안 하고 탱자탱자 엉뚱한 짓 하고 놀면은 전부 소대 갖고 싹다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소는 인도로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죽고 나면 나 모르는데. 아, 뭐,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그죠? 옛날 큰 스님들이. 사실 제 처음 출가해서 그렇게 많이 경책을 하셨어요. 출가해서 수행 안 하고, 그죠? 신도님들 갖다 주면 꼴딱꼴딱 좀 묵고 살면은. 아이고, 무리야.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훔친 것을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1. 개인이 나쁜 자가 성가 가운데 버젓이 앉아서 필수품을 수용할 때그 수용을 훔친, 아이고,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2번이 뭡니까? 2번이 여기서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죠? 자, 2번이 빚낸 것을 수용입니다. 빚쟁이. 빚쟁이도 나중에 다 갚아야 되죠? 파산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빚쟁이는 뭐가 빚쟁입니까? 이제 개를 지니는데 반조를 하지 않고 필수품을, 우리 뭡니까? 의식주 약을 신도님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자기가 버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신도님들 갖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조를 하지 않고 그 의식주 약을 수용하면은 그게 빚쟁이가 하는 거는, 그렇죠? 빚쟁이가 뭡니까? 반조도 안 해보고, 그죠? 꼴딱 돈 생긴 대로 뭡니까? 하고 막 오늘 야, 돈 떼지 마. 걱정 없다. 오늘은 요 친구한테 전화해갖고 우는 소리 해갖고 돈좀 빌려서고. 뭐 사회 또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다 카대요. 뭐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192쪽인데 조금 좀그좀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니, 사실 그 스님들 이야기인데 신도님들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욕 많이 들으면 웃겠죠, 그죠? 이런 거 신도님들한테 와갖고 좀막또 지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그죠? 스님들 욕이나 바리바리 해대고, 그죠? 아이고, 뭐좀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옷은 수용할 때마다 반조, 입을 때마다 반조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죠? 그 감사한 공덕을 반조하는 게, 이분은 뭡니까? 내 덕행이 이것을 받아갖고 수용하기, 할 만한가? 참 부끄럽다. 이두 가지 반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도 특히 우리 공양할 때 절에 가서 그 공양하시면 공양계 없죠, 그죠? 그 기본 내용은 뭡니까? 이 음식, 특히 공양할 때 음식 먹을 때죠?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느냐? 그죠? 내 덕행으로, 그죠? 수용하기 어렵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수용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이 음식을 잘 먹고 도화가를 증득하기 위해서다. 뭐 그렇게 이 네 가지를 반주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옷은 입을 때마다, 그죠? 가사나 이런 거 입을 때마다 난 그래 안 하는데 어쩌지, 그죠? 그렇다, 그죠? 자, 음식은 덩이마다 하고 미치겠다. 이건 다 합니다. 덩이마다 나는 그걸 못해. 너무 맛있어갖고 홀딱 빠져갖고 있잖아요. 아, 이거 막 괴롭습니다. 아, 그런데 다행히 이거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먹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먹기 전에 합장해서 그죠? 탁 일하죠, 그죠? 저도 반드시 일합니다. 그 먹고 나는 후에도 감사합니다. 일하죠, 그죠? 저는 특히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물론 혼자 먹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안 되고, 그죠? 스님들하고 같이 공연할 때 항상 감사합니다. 이랍니다. 미끄러운 말 거는, 그죠? 특히 언제, 예, 버스 타고 내릴 때, 기사 아저씨한테 막 깍듯하게 있잖아요. 동상 갖고, 사진 깨고 몰라 따로 된 거지. 정말로 그러는가. 깍듯하게 딱 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딱 이라고 내립니다. 고맙잖아요. 요거 하나는 잘합니다. 제가 습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기 전에, 먹고 난 후에 초경에, 중경에, 후경에 반주해야 된다. 만일 그가 반주하지 않은 채 날이 새면 빛낸 것이 대표 나옵니다. 아이고 무시라. 그죠? 와, 말로 그렇게 따지 산지. 그죠? 숙소는 수영할 때마다 반주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약품은 얻을 때와 수영할 때에도 마음 챙김을 가진, 반주해라 안 합니다. 이거는 마음 챙기랍니다. 그죠? 약품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죠? 그죠? 그래도 저 마음은 챙겨서, 그죠? 혼미한 채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들, 나 툭 틀어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인데, 그죠? 약이 먹는다, 약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요거 먹고 나서야 되니, 요 정도 생각 갖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렵죠, 그죠? 그 다음에, 네 가지 청정이라 했습니다. 그럼 청정하는 방법은 뭐냐? 네 가지 청정이라 했습니다. 참회를 통한 청정, 단속에 의한 청정, 그죠? 뭡니까? 이제 구함에 의한 청정, 반조에 의한 청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계목은 참회를 통해서 청정됩니다. 그렇죠. 부처님 제정하시는 겁니까? 감각기관의 단속은 당연히 단속에서 청정됩니다. 생계의 청정은 바르게 구해서, 그죠? 청정이 되고, 필수품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조에서 청정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에 보면 상속자로서의 수용이죠. 127번.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우리가 바르게 이제, 그죠? 우리가 진짜 뭡니까? 사종 필수품을 청정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됐죠? 초기 불교식으로 하면 성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 종류 유학은 뭡니까? 예류도, 예류과, 일례도, 일례과, 불안도, 불안과, 아라한 도까지를 일곱 가지로 합니다. 그죠? 자, 이런 경지를 체득하면은 그건 바로, 아이고, 자꾸 큰일 났네. 아, 그죠? 상속자로서 수행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되려면 진짜, 그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신도님들 갖다 주시는 공양을 소화를 해내려면은 그건 어떻게 됩니까? 번뇌다한자가 되는, 번뇌자는 뭡니까? 아랑과를 얻은 사람. 됐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어쨌든, 그죠? 출가라는 게, 특히 우리 개 문제 들어가면요. 정말로 이거는 정말 두려운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어떤 불무득이 기억 나옵니다. 이거 듣고, 그죠? 옛날에 좀 60명은 피를 토했다 그러고, 좀 스님들이 60명은 아이고 나 출가 생활 못 하겠어요. 토기 빗다 그러고, 토기 다 뭐 오픈 이 말도 이상하게 좀 경망스럽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자, 이제 홀고도 마음으로 있잖아요. 읽을 때만이라도,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읽을 때만이라도, 그죠? 걔를 두려워하고, 그죠? 바르게 살겠다는 맹세를 끝없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 딱 저 스님은 좀 괴로 갖고도 온갖 헛소리 다 했었고 하나도 그래 안 한 거 좀 보이죠? 저는 소심애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다섯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204쪽에 142번까지 해서 이제, 그죠? 앞에 이제 개의 항목 일곱 가지 방법론에 대한 다섯 가지를 마쳤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개가 있는가? 자, 19개로 개를 분류를 해서 설명했습니다.